안녕하세요.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의 프로듀서 안종호입니다. 어쩌다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세 번이나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갈라타 타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묘하게 상황이 꼬여서 그 갈라타 타워를 아직까지도 가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사진 속에서 갈라타 타워를 발견하면 남다른 마음이 됩니다. 이스탄불의 수많은 명소를 다 갔으면서 왜 그 갈라타 타워엔 못 갔을까? 좀 어이없기도 한데요. 가장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인데 하지 못하는 경험, 우리 모두의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거라도 꼭 하고 싶었던 것 하나쯤 해보는 날이 된다면 좋겠네요. 저도 언젠가는 갈라타 타워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1월 21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의 첫 곡은 튀르키예의 영화였죠. Touch of Spice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The Railway Station. 마치 튀르키예의 어느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의 모습, 또 그 이국적인 이스탄불의 풍광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여성 작곡가 에반피아 레브츠카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은 아주 힘찬 곡, 칼 젠킨스가 이끄는 프로젝트 그룹 아디에무스와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Beyond the Century 들으셨습니다. 혹시 갈라타 타워 들어보셨나요? 이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우던 동로마 제국 시절인 1348년에 이탈리아의 제노바 공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당시로서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 사원이 가득한 이스탄불에서 유독 이 눈에 띄는 서양 양식의 건물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꼭 한번 올라가 봐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고 못 해본 일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만은 작은 일이라도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 보려는 마음 가져보시면서 오늘도 2시간 음악여행 떠나보시죠. 다음 곡들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엮어봤습니다. 먼저 조울수님께서 안피디님 조용히 신청곡 한 곡을 올립니다. Splendor in the Grass 핑크 마틴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타월 괴고 기다릴게요 하고 지난주에 사연 주셨는데요. 네, 이 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844번 쓰시는 분 델라 리즈의 Don't You Know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들려드립니다.
where the hills are green and the cars are few and far. Days are full of splendor and at night you can see the stars. Life's been moving oh so fast, I think we should take it slow. Rest our heads upon the grass and listen to it grow.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연습곡 3번 이별의 노래를 조 스태포드가 들려줬습니다. No Other Love.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문자번호 984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에 나오는 무제타의 왈츠였죠. 내가 혼자 거리를 걸어가면을 노래한 Don't You Know. 미국의 재즈 가스펠 보컬 델라 리즈의 1962년 앨범 The Classic Della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그룹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초원의 빛. 다들 아시다시피 음악 중간 간주 부분에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의 1악장이 흐르는 노래였습니다. 클래식 음악들을 변주해서 편곡한 세 곡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앞으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앱 콩은 무료입니다. 다음 곡은 클로드 볼링의 곡입니다.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앨범 중에서 Sentimental.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샹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연주입니다.
터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파질 사이의 곡 쿰루 비둘기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샹피에르 랑팔의 플루트 연주로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성띠망달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호입니다. 1960년 미국의 포크 가수 존 바이즈가 불러서 세계적인 히트곡이 된 히브리 민요죠. 도나 도나. 오늘은 핀란드의 타피올라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 도나는 히브리어로 소를 채찍질하며 외치는 이랴, 이랴라는 뜻이라는데요. 은유적으로는 주여라는 탄식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장터에 팔려가는 송아지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제비를 대비시키면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한탄한 슬픈 히브리 민요 도나 도나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신청곡입니다.
청취자 박정숙님께서 지금 오페라의 유령 보고 나왔어요. 애절한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서 아름다운 뮤지컬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에 나왔던 아무 곡이나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이동우님도 The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OST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프랑스의 추리작가 가스통 루루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1986년 10월에 초연된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이죠. 배경은 지금도 여전히 파리의 중심 위치에 아름답게 서 있는, 지금은 클래식 공연이나 오페라보다는 주로 발레 공연이 펼쳐지는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입니다. 이 작품으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물론이고 많은 가수들이 성공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가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 브라이트만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서 오늘은 세 곡의 노래와 연주를 골랐습니다. 먼저 Think of Me,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노래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All I Ask of You, 클리프 리처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입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세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줄리안 로이드 웨버의 첼로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뮤직 오브 더 나이트,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클리프 리처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엣으로 All I Ask of You,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Think of Me 였습니다.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 프로듀서 안종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비단조 작품 번호 28, 제닌 얀센의 바이올린, 베리 워즈워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호 프로듀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OST 중에서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영화음악가 모리스 자르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엔딩 크레딧 먼저 들으셨고요. 이 엔딩 크레딧은 패트릭 스웨이지가 역할을 맡았던 샘이던 곡입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 Righteous Brothers의 노래로도 유명한 언체인드 멜로디죠. 이 언체인드 멜로디를 오늘은 노래가 아닌 모리스 자르의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청취자 이현옥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오리지널 스코어라고 하시는데 언제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오리지널 스코어는 오로지 영화만을 위해서 새롭게 쓴 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쉽게 말하자면 영화를 위해 쓰인 모든 곡들이 수록된 앨범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화 사랑과 영혼에는 Righteous Brothers가 부른 원곡 Unchained Melody도 있고 또 방금 들으신 오케스트라 버전 연주도 있고 가장 먼저 들으신 오리지널 스코어 이 영화만을 위해 작곡된 엔딩 크레딧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ST는 영화 앨범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리지널 스코어는 영화를 위해 순수 작곡된 음악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세 명의 여성 가수들의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계 이스라엘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케렌 안의 노래로 라디스파리시움, 실종, 사라짐을 의미하는 제목인데요. 이 불어 제목은 생소하셔도 아마 멜로디는 익숙하실 겁니다. 케렌 안의 영어 노래로 유명한 Right Now, Right Here의 프랑스어 노래입니다. 이어서 일본 출신의 브라질 보사노바 가수 리사오노가 부르는 스티비 원더의 곡 My Sherry Amour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브라질 출신의 재즈 보사노바 가수 겸 또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아나까랑이 부르는 마이클 프랭스의 곡 안토니오스 송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avant de disparaître, ravive dans l'eau vive.
lovely as the summer day. My chérie amour. Distant as the Milky Way. My chérie amour. You're the only one that I adore. You're the only one my heart beats for. How I wish that you were mine. In the cafe or sometimes on a crowded street. I've been near you but you have never noticed me. My chérie amour, won't you tell me how could you Antonio lives life's favor. Antonio prays for truth. Antonio says our friendship is 100 proof. The vulture that circles Rio hangs in this LA sky. The blankets they give. Antonio loves the
concert, Antonio prays for rain. Antonio knows that pleasure is the child of pain, and lost in La Califosa, when most of my hope was gone.네, 세 곡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나까랑이 부른 마이클 프랑스의 곡 안토니오스 송, 그 전에는 리사 오노의 마이 쉐리 아몰, 스티비 원더의 곡이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케레난의 Right Now Right Here의 프랑스어 노래 라 디스파리시옹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세상의 모든 음악, 주말 진행의 프로듀서 안종호입니다. 이번에도 영화 속에 흘렀던 음악들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노래 한 곡으로 음악이 발표되었던 1930년대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갔다는, 어찌 보면 저주와 같았던 음악인데요. Gloomy Sunday, 우울한 일요일입니다. 헝가리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레쥬에 세레쉬가 발표한 이 곡은 당시에 우울했던 이 시대상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이 곡을 듣고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또 금지곡으로 묶이기도 한 음악입니다. 이후에 빌리 할리데이를 비롯해서 많은 재즈 가수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리메이크하면서 발표되기도 했고 또 다시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바탕으로 만든 1999년 세기말의 작품 글루미 선데이가 발표돼서 다시 한번 또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 곡 글루미 선데이를 영화 속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영화 탱고 레슨에 수록된 연주 음악이죠. 영화 속의 그대라는 예전 세음 코너에도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던 우고 디아즈의 슬픔의 밀롱가, 밀롱가 트리스테입니다.
dwa serduszka, cztery oczy, ojojoj. Co płakały we dnie w nocy, ojojoj. Czarne oczka, co płaczecie, że się spotkać nie możecie, że się spotkać nie możecie. Kiedy chłopiec chorzy miły, ojojoj. I któż by miał tyle siły, ojojoj. Kamienne by serce było, żeby chłopca nie lubiło, żeby chłopca nie lubiło.부다페스트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글루미 선데이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 겸 연주자 탱고 뮤지션 우고 디아즈의 연주로 슬픔의 밀롱가, 밀롱가 트리스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애청자 홍순월님의 희망곡이었는데요. 2018년 폴란드의 흑백 영화 콜드워 OST 중에서 여주인공 유안나 쿨릭이 노래한 드바 세르두슈카, 두 마음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우입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을 오늘은 자매 연주자인 줄리 베르톨레의 바이올린, 까미우 베르톨레의 첼로, 줄리아 마스몽데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들으니 또 떠오르는 영화 음악 있죠?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갸렛이 직접 연주와 편곡, OST, 녹음은 물론 파가니니 연기까지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의 2악장을 노래로 편곡한 이오 디펜스 아모레, 나 그대를 생각하오 내 사랑,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니콜 쉐르징거의 노래, 다비드 갸렛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카운터 테너 라일랜드 엔젤이 부른 By the Light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파가니니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OST 중에서 니콜 슈레징거의 노래 다비드 갸렛, 보통 우리 데이비드 갸렛이라고도 하죠. 다비드 갸렛의 바이올린 연주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4번의 2악장을 노래로 편곡한 이오 디펜소 아모레 나 그대를 생각하오 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록밴드 프로콜 하룸의 원곡을 데이비드 란치가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한 곡 A Whiter Shade of Pale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프로콜 하룸의 원곡 A Whiter Shade of Pale를 데이빗 란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An Evening with David Lunch라는 실황 음반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끝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의 프로듀서 안종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